노란색 팀이랑 그리고 파란색 또 팀이랑 네. 같이 공격을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반판이 볼땐더 멋진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야, 우리 빨간 팀 친구에게 박수! 잘했어요. 노란 팀은 무슨 모양을 만든 거예요? 왕관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파란 팀이 여기 파란색으로 막아놔서 못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민규는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파란 팀 때문에 이상해져서 아, 싫어요. 싫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주 멋진 그림이 된것 같아요. 팜팜이 볼땐 역시 잘했어요. 박수! 자, 우리 파랑 팀. 아, 우리 지원이와 소피입니다. 무슨 그림을 만들려고 했나요? 우리 십자가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빨강 팀이랑 노랑 팀이 방해해서 십자가를 못 만들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 지원이? 근데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우리. 빨강 팀하고 노랑 팀이 정갈을 만들어 주었어요. 정갈이라. 그러면, 어떤 게 정갈인지 우리 지원이가 앞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꼬리고,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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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리고, 그리고 이게 몸통이고, 이게 눈. 이야, 다른 색깔 팀이 공격을 해서 그림을 망친 게 아니라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요. 박수! 크기는 다르지만, 빨강, 노랑, 파랑색이 어울려서 멋지게 나눠졌어요. 우리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언제라도 놀러와. 심심해라. 심심해. 그래요. 심심해?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요. 비가 와서 못 놀아요. 심심해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고 싶은데? 공놀이도 하고 싶고, 미끄럼틀도 타고 싶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그럼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노랑이랑 같이 놀까? 노랑이도 계속 공부만 해서 놀고 싶대.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름이 노랑이에요? 노랑. 몸이 노랑색이어서 노랑이야. 자, 그럼 놀자. 시작해볼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걸 언제 다 해? 오래 앉아있으니까 목도 뻐근하고 다리도 저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눈은 자꾸 감기고 하품만 나오고 계속 딴 생각만 나고 지겨워. 놀자. 신난다. 근데 어떻게 놀지? 어디든지 갈수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마법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래, 바로 여기야.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지는 축구 경기장. 우와.
나는 야무적의 거미손.